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4, 3, 언론인들 2, 진실을.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미디어워치 임세은식당TV 인사이트TV 안진글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좌우정답작 토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시간을 조금 배려하면서 앞에 제가 서서히 좀 기렸는데 워낙 요즘 이슈도 많고 또 일찍 들어오신 분들부터 빠져나가지 않도록 바로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기다리는 우리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고문 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임세은식당TV 36,500 시청자를 돌파하고 요즘 라이브 방송에 재미를 붙인 임세은성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끝나고 빡친다 가세요. 네, 네, 바로 예. 가야 돼요. 일정 예, 안내드리고 예. 변 대표님은 집으로 갑니다. 오늘은 예, 오늘은 저녁 스킵인가요? 뭐 김용민 TV 지금 하고 오신 거죠? 오전에. 예, 그러니까 요 고 정보를 한번 드리자면 예. 김용민 TV는 새로 시작한 거죠? 네, 예, 목요일에 제가 예. Y10을 잘렸잖아요. 예. 수요일 오전. 예, 예. 오전 타임이 비니까 김용민 쪽에서 찾아 자기들이랑. 아, 이름은 뭐예요? 저도 아직 못 봐요. 그냥 김용민 TV예요. 그냥 김용민 TV. 목요일 아 수요일 날 오전에 나가는 거예요. 수요일 오전 하나 늘었네요. Y10이 빠지면서 예. 뭐 늘었다기보다는 Y10 대신 나간다. 좀 쉬시지 뭘 또. 아니 아니 애청자들은 좋아하세요. 김용민 TV 네. 보신 분도 많기 때문에 잘하신. 강동수는 별거죠? 별거고요. 그럼 팟빵에 사는 거고. 예, 별거를 하고 좋습니다. 왁자지껄 토요일 파는 두 분이 내일 녹음 예, 내일 녹화 2시에. 금요일날 정치본색은 또 이번에 저랑 같이 나가는 거로 이번에 뭐 근데 이게 제 보석 취소 때문에 네. 네. 원래 좀 큰 차원 얘기한다고 했는데 네. 뭐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석 취소 얘기도 잠깐 해야죠. 아무리 네. 아마 그 스픽 정치본색이 지금 동접 2만 돌파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접 2만 돌파하는 방송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변 대표님하고 저를 초대해가지고 2만 5천 돌파하자 그러시는데 일단 여러분 왁자지껄 그다음에 정치본색은 임세훈 소장님, 변 대표님 많이 나가니까 저도 나가고 많이 봐주십시오. 자 바로 본격적인 이야기. 아, 오늘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언젠가 그런 조치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지만 변 대표님 보석을 취소하겠다. 요거 변 대표님 좀 브리핑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된 거지? 최근에 지금 한동훈이 너무 밀려서 네. 일단 우리가 막 집을 쳐들어가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게 판결문에 장시호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가 박혀버렸고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원래는 고소를 해야 돼요, 저를. 그렇죠.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네. 명예훼손이든 여러 가지로. 명예훼손이죠. 네. 난 한동안 너 조작범이라고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고소를 못할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 검수완박이 적용되면서 명예훼손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 못합니다. 네. 경찰이 해야 되니까. 그쵸.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경찰에서 오히려 무혐의 돼버리면 완전히. 그짠, 그건 완전 네. 끝나는 거고, 무혐의 플러스 알파. 지금 경찰하고 지금 검찰하고 지금 잘 안 돼요, 일이. 엇박질하고 네. 있고. 정말 제가 이 우리 집회하면서 우리 정보관들 보잖아요. 경찰은 이 정권에 대해서 거의 반란세력에 가까울 정도로 이상한 이제 이 원래는 검경을 이렇게 같이 컨트롤 했었는데 검찰 정권이면서 경찰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냅다 고소했다가 무혐의 플러스 알파 무고죄로 걸리면 가는 거거든요, 한동훈은. 예. 정권 무너지니까 고소를 못 하는 거고. 예. 이 궁여지책으로 이제 보석 이 취소를 한 건데. 예. 어떻게 되나요? 보석 취소되면? 근데 너무 이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현재는 우린 재판부 기피 신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 가 있어요. 예. 재판이 안 열리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정리가 돼야지. 그럼 재판부가 다시 뭐 정리가 돼서 이제 선고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뭐 아무거나 기피 신청 냈으면 바로 기각했겠죠. 오래 걸리는 이유는 우리 주장이 타당하기 때문이거든. 근데 뭐 또 대법원 판 비틀어서 뭐 해서 또 판사를 판 비틀어서 뭐 8월이나 9월이나 재판 열린다 하면은 그 공판에서 이제 보석 심리를 같이 하는데 제가 석방되자마자 제가 바로 다음 주에 기자회견 했거든요. 당시 조작이라고.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검찰이 또 보석취소를 냈었어. 아, 한번 했었나요? 어. 근데 저는 조항이 집회금지 조항이 돼 있거든. 네. 근데 그때 기자회견 했단 말이에요. 프레스센터에서. 그렇죠. 근데 그때 재판부가 보석취소라는 거에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으니까 그냥 보석 조건 잘 지켜라. 안 지키면 형량에 반영하겠다고 넘어가 버렸었거든요. 아, 그때도 심리를 했었어요? 심리를 안 했죠. 심리가 그러니까. 아니고 어떤 주의 연락이. 주의죠, 주의. 이제 재판부에서 네. 이 검찰이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오는데 보석 조건을 지키라고 이런 일 안 생기게 해라. 넘어갔어,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보석을 취소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사 이제 심리를 하더라도 과태료만 한 100 이렇게 때려서 네. 좀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취소시킨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무리수고. 근데 이거는 좀 법리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제 보석에 대한 그 재판은 JTBC가 고소한 JTBC 태블릿이에요. 네. 한동훈이 거는 장시호 태블릿이야. 그렇죠, 지금. 사건이 달라. 네. 태블릿이 달라요, 태블릿이. 사건이. 두 번째 장시호 태블릿. 같은 태블릿이라 그러니까 섞었는데 그러니까 보석 이 조건에 태블릿 관련 집회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 그 태블릿은 JTBC 태블릿이죠. 네. 당연히. 아, 예. 한동훈이는 이 태블릿이 아니잖아요. 네. 딴 태블릿이죠. 이게 왜 일로 들어오냐고. 일로. 다른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야. 이거 자체는. 심리하면은 그냥 기각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보석 조건에서 JTBC 태블릿까지 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장시호 태블릿 뭐냐. 이건 다른 태블릿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태블릿 써있다는 이유로 나는 뭐든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저 딴 쪽에 있는 무슨 뭐 태블릿을 우리가 뭐 활성화시킵시다, 발전시킵시다. 이것도 지표하면 안 되는 거냐. 이거 똑같은 거거든, 지금. 네. 사건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동훈 집 앞에서도 두 번 집회했는데 특히 이번, 지난주 토요일 날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 수백여 명이 아주 성황리에 참여했을 때 그것은 주로 장시호 태블릿. 아, 주로가 아니라 네. 한동훈이가 개입한 거는 그렇죠. 장시호 태블릿이고 JTBC 태블릿 한도 관계가 없어. 네. 연사 발언 중에 태블릿 PC 1을 지정한 사람이 있었지만 한동훈은 우리가 태블릿 PC 2 때문에 투죠. 그걸 자백해라고 한 거기 때문에 계약서 위조했다고 한 것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계약서 위조건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 계약서 위조건은 SKT하고 그렇죠. 검찰 SKT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회라는 헌법상의 자유를 침해를 할 때는 굉장한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JTBC 애들은 고소인이자 피해자가 돼요. 제가 기소가 되면은 네. 피해자들 보호 조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마이크 잡고 JTBC 얘네들이 조작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 SKT하고 검찰은 피해자가 아, 그렇죠. 관계가 없잖아 그 사건에. 네. 한동훈을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계약서 위조라는 것도 별개 사건이 돼 있기 때문에 SKT하고 그 검찰하고 한동훈은 이 보석 조건에 해당되는 피해자 보호에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그럼 지들이 피해받았으면 지들이 따로 고소를 해야 돼요. 그 사건은. 네. 근데 아까만 고소하면은 무혐의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 사건으로 그냥 물타기 들어온 거거든. 왜 보석 취소조차 못하냐고 범사적인 질문이 있으니까 떠밀려서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원래는 고소하라 그랬죠. 고소를 해라 고소를 못하니까 야 그러면 이거라도 해라 그러면 고소를 했어야 돼 정상적이면. 그렇죠.
최태원이 내가 지금 3년째 이 조작범이라고 떠드는데 지 사건은 고소 못하고 왜 남의 사건에 기어들어가냐고 이것들이. 네. 이건 JTBC 사건이야. 맞습니다. 얘들은 들어올 이유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걸로 물타기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거. 예, 그렇죠. 그래서 보석은 만약에 심리한다 그러면요. 보석 심리는 영장심사하고 달라요. 다 개방된 거. 다 들어와서 내가 한동훈이가 조작한 네트워크 PC, 최태원이가 조작한 계약서. 자, JTBC와 관계없이 내가 발견해서 내가 이걸로 내가 집회했다. 이게 이 사건에 무슨 관계가 있냐. 그냥 기각이야, 이건 법리는. 언제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기피 신청이 이제 이 대법원에서 심리가 마치면 이제 이 뭐 재판부가 잡고 하면 뭐 정상적이면 빨라야 뭐 한 3, 4개월 뒤에 아닐까 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기피 신청 중이니까. 기피 신청을 또 이제 대법원에 김명수 팔 비틀어서 야, 빨리 끝내, 빨리 끝내도 뭐 8, 9월이 되겠죠, 8, 9월에.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뭐 보석 신청은 그래서 하여튼 뭐 아무리 판사들이 뭐 윤석열의 협박을 받아도 다른 사건 가지고 어떻게 이 사건 걸 보석 수사하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보석이고 뭐고 그냥 바로 선고해서 그냥 2년 때려서 집어넣겠다. 난 한동훈은 이 계획 같아요. 보석은 의미가 없는 게 저는 13일밖에 안 살기 때문에 이미 5개월 17일 살아서 그러니까 보석 취소 빨리 하고 빨리 선고 때려서 끝내겠다는 건데 그 판사들 팔을 비틀어도 이게 너무 이 조작 증거가 너무 명확히 밝혀져서 그래서 판사는 정말 죽으려고 환장하지 않은 이상은 이 정권이 정말 한 5년 가고 10년 갈 확신이 없이 그런 미친 짓을 할까? 그렇죠. 못하죠. 나는 이거 특별법으로 사용시킨다고 막 하겠는데 이 판사들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냥 시간 끌면 되는데 왜 재판이 자꾸 안 열리냐면 판사 입장에서 제일 좋은 시간 끄는 거예요. 들어놓고 있다가 다른 판사로 재판 기동대로 가는 거야. 이게 제일 좋은 맞습니다. 게. 근데 이거를 무리하게 한동훈 지시에 따라서 찍어서 지들이 얻을 수 있는 거에 비해서는 이를 리스크가 너무 커서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보석 취소가 됐어. 만약에. 그러면 딱 13일 살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거야? 나와야 되는데 그 13일 안에 또 이제 선고를 해서 2년을 때려서 1년 살게 할 텐데 그렇게까지 가야지 보석만 취소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고까지 갈 거라고. 그럼 이제 완전 미친 짓을 해야지. 예를 들면 지금 이 재판에 엄청난 산이 하나 남아있는 게 김한수 증인신문이 남아있어요. 이 무시무시한 사안인 것, 계약서 위조가 있는데. 그렇죠. 김한수는 트로피시 오늘 개통한 사람이고 장기간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위조는 100% 확정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김한수 증인은 지들이 인정해서 지금 신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김한수 증인신문 하면 이건 못 때려요. 그러니까 김한수 증인도 취소하고 막 그냥 해버려야 되거든. 증인도 막 없이 그렇게 막 할 수 날치기, 그러니까 날치기 해야 되는데 날치기를 했었을 때 이 정권이 돌봐준다 했었을 때 이 정권이 너무 위험하잖아 누가 봐도. 이 정권이 뭐 지지율 막 80% 나온다 이런 몰라도 지금 20%대 나온다는 얘기 있는데 나는 판사들이 그렇게 미친 벤처 사업을 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그냥 또 물타기로 넘어갈 거라고 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여론전 하려고 그냥 한번 쓱 던져본 거 아닌가 싶어요. 여론전이라기보다 일단은 장시호를 지금 달려야 되거든. 장시호. 예, 지금 여론도 여론이지만 장시호가 너무 설쳐서 그렇지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니 왜 고소도 못하고 보석치도 못하냐고 여기저기 날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척하면서 한 것도 있고 오늘 장시호 씨가 정말 묘한 글들을 올렸잖아요. 그거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 그 재판에서 정확히 판사님이 장시호 씨 진술을 전혀 믿을 수가 없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뻔하잖아요. 이 한동훈이가 시켰겠지 장시호한테. 야 이거 PC테이프 주시면서 너 이거 최소원 씨 거라고 해서 가져와. 장시호는 뭐 오빠가 시키니까 하고 뭐 오빠만 믿겠어요 하고 했을 텐데 그 이미 내가 책을 썼을 때 장시호가 막 붙었어 작년 12월에 현대호 선배님 장시호가 이제 자기는 나를 걸겠다 당신은 뭘 걸 수 있냐 그래서 목숨을 건다 물리적인 목숨을 진놈이 사용시키자 도망갔어 장시호가 그만 작년에 그 논쟁을 하셨죠 작년 12월에 기억납니다 SNS상에서 책을 써서 근데 책을 쓰고 나는 그 다음부터 한동훈을 계속 치는데 장시호는 이제 숨어서 미국에서 도망가서 숨어서 보는데 한동훈이가 못 싸고 도망을 가잖아요. 딴 때 같으면 막 고소하고 잡아놓을 텐데 계속 도망가면 장시호가 한동훈한테 얘기 안 했겠어? 왜 자꾸 도망가냐? 해봐라.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반환 소송에까지도 이제 왔는데 그 장시호가 이제 증인으로 안 나오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소송 수행자는 한동훈이고 한동훈은 뭐 나만 믿어봐 했을 텐데 이 판결문이 이 웬걸 이 반환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시호가 했던 말은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판결문이야 판결문 이건 공소장도 아니고 판결문에 그렇죠. 장시호는 다 거짓말했다 그러면은
장시원은 일단 위증죄 플러스 알파 그렇죠. 모의 증거 위조가 그냥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판결문이니까. 판결문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리고 그 위증죄 플러스 모의 증거 위조는 너무 처벌이 이제 중범죄들이야, 중범죄. 그렇죠, 그렇죠. 막 10년짜리들이거든. 장시원 안 돌았겠어? 오빠만 믿고 했는데 오빠는 도망가고 있지. 판결문에는 지 이제 범죄가 다 나와버렸지. 그럼 장시호가 얼마나 애착했겠냐 한동훈한테.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또 이제 막 글을 쓴 거지. 글을 써서 하겐 아이스크림 이거 한동훈 하겐다즈 한동훈 깜짝 놀랄 말을 막 쓰고. 더 무서운 말은 이제부터 방송 나가겠다 자기. 이제는 참지 않겠다 방송 나가겠다. 한동훈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하겐다즈는 여러분 그 태블릿 PC2 조작국 사건에서 한동훈과 장시호가 현대교 선후배 동문으로 뭐 친하게 지냈고 뭐 특검에 복덩이니 어쩌니 보도 나오면서 심지어 한동훈이 언론 보도에 아 장시호가 오면 내가 냉장고에 둔 아이스크림 하겐다즈를 줬다 같이 먹었다 뭐 요래서 그 하겐다즈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올렸다가 문제가 되니까 지운 거로 봐서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보석 취소가 나오면서 싹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협박을 한 거잖아. 너 뭐라도 해라. 일단 했으니까 삭제했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방송 출연하겠다는 걸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출연도 하고 하겐다즈로 올려서 한동훈을 압박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냐 너 뭐냐 그러니까 보석 취소 선고하니까 싹 지워졌다는 일단 거잖아요. 일단 지웠어요. 뭐야? 아 이게 근데 재밌어요. 이 하겐다즈 이야기 조금 더 재밌는 그 자료 화면 올라갔나요? 등대 PD님?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겐다즈는 그거잖아요. 갑자기 이걸 올릴 수가 없잖아요. 뜬금없이? 뜬금없이. 일단 한동훈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보면 벌벌 떨 텐데 네. 이게 이게 태블릿이 최선과 이 박근혜의 공모의 증거듯이 네.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장시호와 한동훈의 공모의 증거거든. 네. 얼마나 무섭겠어 이거 나오면. 그러니까요. 그럼 한동훈 입장에서는 어 제가 이 글을 그때 우리가 하겐다즈 먹고 같이 조작 이게 했겠지. 했는데 아이스크림 나눠 그치. 먹으면서 조작을 공모했겠지. 우리 태블릿 네가 이걸 최선 거라고 우리한테 제출한 걸 임의로 제출한 걸 하자. 아이스크림 먹고 그럼 너를 최대한 우리가 선처할 테니까. 실제 선처해서 네. 잘 빠져나왔어 2년 만에. 그렇죠. 근데 이게 조작이 걸리면은 이거는 위증죄 플러스 모의 증거 위조니까 10년 이상 더 살아야 돼요 이거 잘못 걸리면은. 근데 판결문에 어쨌든 한동훈이 거짓말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장시호가 다 거짓말했다 나오니까 내가 그 판결문을 딱 봐도. 야, 요놈들 이거 최악의 경우엔 장시호한테 뒤집어 씌우겠구나. 윤석열이는 한동훈한테 뒤집어 씌울 거고 한동훈이는 장시호가 다 거짓말했다 모르겠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장시호가 진짜 갖고 와서 믿었다고. 믿었다. 그렇게 말해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건네는 것뿐이다라고 우기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판결문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시호가 이제 거기까지 생각했겠지. 이것들이 나한테 뒤집어 씌우겠네. 그래서 나 까버릴 수 있다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번에 여러분 세 가지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 집권여당 대표까지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 텔프시 온투 다 문제가 있다. 다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큰 이슈가 됐고 두 번째 법원에서 최순실 거 맞으니까 돌려줘라고 하는데 단서가 특검이 그렇게 주장 아니 돌려주는데 그 태블릿 PC2와 관련된 장시의 진술은 정말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특검과 내통했거나 뭔가 거짓말했을 가능성을 아예 짚어버린 거니까 장시 입장에서는 완전히 골 때리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당시에 조작을 진짜 했다면 얼마나 휘청그레했어요. 큰일 났다 이럴 수가 있는 거니까 한동훈이한테 SOS를 보낸 것을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당장 제가 그 판결문을 근거로 장시호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제가 장시호한테 손배 소송을 들어가거든. 예. 그 판결문이라는 거는 엄청난 증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그건 그렇죠. 법원 판결문은 거의 대한민국에서 그냥 인정이 돼버리는 거니까 끝났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예. 그러니까 장시호가 지금 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이태블릿도 법원에서 준 그 포렌식 자료 갖고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네. 우리가 그걸 제출해서 장시호의 네. 말을 거짓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버렸죠. 그러니까 네. 판사가 장시호 말을 거짓말로 판단하는데 포렌식 자료 가지고 그렇죠. 과학적 기록과 장시호가 떠는 게 하도 안 맞아 들어가니까 그렇죠. 장시호 말을 거짓말로 판결했거든요. 그 판결문에 그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과연 장시호가 어느 편으로 갈 거냐 했을 때 저는 우리 쪽으로 올 거라고 봐요. 저쪽으로 갔을 때 장시호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네. 어차피 조작은 밝혀졌겠지. 저쪽은 이제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데 장시호가 저기로 가면은 장시호 그냥 뒤집어 씌울 거라고. 네가 그때 거짓말 한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너 한 3년 있다 빼줄게. 너 까불면 20년.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얘네들은. 근데 우리 쪽으로 와서 장시호가 저는 그냥 윤석열 한동훈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러면 얘는 무죄야. 그렇죠. 네, 감옥에 그렇죠. 갇혀 있었을 최약자의 입장에서
특검 검사들이 협박했기 때문에 얘는 무죄야. 거기다가 내가 SK 채팅한 돈 뺐으면 좀 용돈도 줄 수 있어. 저쪽 가면 어떻게 하도 어려 징역 20년만 살아 잘 먹고 있는. 징역 20년 살아. 이게 계산 때리면요, 그렇죠. 장시호는 이쪽으로 오게 돼 있다. 그래서 거의 이거는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야. 장시호는 절로 못 가요. 지금 장시호 그 미디어체 기사 보면 여러분 장시호 씨가 이것도 지웠나요? 나는 민간에 살아있는 태블릿 거짓말쟁이 내 역사 남고 싶지 않다. 많이 지웠어요. 이거 이걸도 지워버렸나요? 오늘 많이 지웠어요. 예. 다 지웠구나. 아, 근데 이거는 자기가 태블릿으로 거짓말한 것이 법원에 인정이 됐고 이거 앞으로 탄로날 것 같으니까 나는 이거 역사에 남고 싶지 않다. 그리고 방송도 나오겠다. 그 말은 특검이 나한테 협박하고 그렇죠. 거래했다. 그 얘기하겠다는 거지. 거짓말로 내가 거짓말을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궁박한 상황에서 몰려서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뭐 무조건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누가 보기에도 그런 거네요. 진짜로. 와 미안하네. 장수호는 굉장히 중대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얘는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네. 자백만 해주면은. 근데 절로 갔을 때는 정말 나중에 공범으로 처벌받아도 위험하고 희생양으로 뒤집어 써도 위험하고 저쪽에서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다만 나는 아이스크림을 안 먹는 아이였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안 먹어요. 그래서 장수호한테 아이스크림 못 준다. 아하. 다만 백봉탕. 백봉탕? 장어즙 이런 거는 내가 무한대로 줄 수 있잖아. 제가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아이스크림은 나 안 줘요. 장시호님 제가 드릴게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전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아무튼간, 그 장시호 씨가 지웠다 하더라도 그 글들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캡처가 다 캡처했어요. 네. 캡처가 돼있죠. 우리는 그 장시호 그 인스타그램은 자동 캡처해버려요. 네. 그 글들은 지금 미디어체 다 올라가 있는 거죠. 네, 다 우리 다 한번 친구 신청해야겠다. 네, 오늘 뭐 방송을 보신 다음에 저 친구가 태블릿 얘기를 좀 꺼내는데 얘가 거짓말했다는 게 다 틀려. 지금 인스타그램 쓰는 태블릿 얘기 다 틀린 얘기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지가 직접 확인했으면은 거짓말 이제 다 틀린 얘기 쓰고 있다는 얘기는 거짓말했다는 얘기가 아니 거기서 다 드러나요 지금. 근데 우리가 틀린 걸 지적은 안 해줘. 나중에 이제 또 말 바꿀까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네. 가식적이지 말자. 앞으로 가식적이지 않고 나도 나를 위해 무례할 것이다. 바보처럼 피하고 숨기 바빴던 나도 진실을 말해야겠으니 방송 다 합니다. 그러네. 이상하다. 그다음에 그것도 웃기잖아요. 조사에 협조한다 협조는 다 하고 엉뚱한 사람들 위해 가스라이팅 당한 건 어디에 풀어야 쓰나.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특검을 겨냥한 말 같은데요. 하여튼 겨냥한 나를 겨냥하고 있진 않아요. 이거는 다 한동훈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변 대표님이 뭐 장시호 씨랑 사적으로 뭐 가스라이팅 하거나 뭐 그런 일이 없잖아요. 만난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건 가스라이팅은 굉장히 뭔가 특수관계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건 한동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솔직히 얼마나 열받겠냐고. 얘는 그 위증도 많이 해줬어. 위증 대가로 이제 2년 감형됐는데 태블릿까지 조작에 참여했다가 이 걸렸으니. 이걸 얘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냐고. 그러네. 박근혜 관련 위증 다 해줬어. 그럼 그걸로 만족해야지. 얘가 이 무리한 것까지 시켰다 걸렸어.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냐. 그러면 한동훈이 책임져야 되는데 한동훈이 얘한테 뒤집어 씌울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지금 잠을 못 잘 거다. 우리가 지금. 분하죠. 그러면 해줄 건 다 해줬는데 협조할 거 협조하고. 근데 나는 솔직히 한동훈 둘이 만나지 말라 그런 게 잘못하면 그거 묻힐 수 있어. 묻힌다는 게 뭐죠? 물론 뭐 한동훈이가 그럴 배짱이 너무 아니겠지만 옛날에 한동훈 국정원 관련 사건에서 뭐 빨간 티코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중요한 건가요? 마티즈 중요한 장본인이나 증인들이 막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장시호 씨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이 과학 장시호 씨 지켜주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윤석열 한동훈이 애꿎지 못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그 저희가 과학 특징을 잡았기 때문에 장시호를 파묻어도 이거는 뭐 해결하는데 별 문제가 안 돼요. 장시호 파묻어도. 근데 이게 장시호 씨가 진짜 자기 그 인스타그램에 장시호는 특검 수사 당시 복동이로 불릴 정도로 특검의 입맛에 맞춘 칭을 해준 인물이다. 요것도 직접 쓴 글인가요? 쓴 글, 이건 요번에 기사로 이제 우리 기사를 갖고 한 거고. 아, 기사를 첨부해가지고. 장소가 이상하네. 근데 미디어치 기사를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는 것부터 이상하네요. 지금 제가 나가는 방송 다 봐요. 내가 영화 찍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영화까지도. 그러니까 여기 영화 찍으면 대박날 듯 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장쇼 글인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얘가 겁먹고 있는데. 미디어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올라올까봐. 한동훈이는 뭐 똑바로 답변도 안 해주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설쳐가지고 보석 취소는 난 장시호가 이끌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스타그램은 그거네. 미디어치 기사를 넣고 또 지 이야기 쓰고 또 미디어치 기사인데 이렇게 돼 있군요. 그러니까. 자세히 희한하네. 보니까. 예. 저도
요즘 고속도로 게이트 때문에 미디어 기사도 다 못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도 보면서 합니다. 예. 최선이 어쨌든 자기 이모란 말이야. 예. 이모 뒤통수를 쳤잖아. 그렇죠. 어, 이건 죄책감도 있을 거고 인간한테 나서 예. 예. 박근혜한테 막 사죄한다 말했는데 얘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최선이 자기한테 박근혜 집에 현찰 많으니까 그거 갖다 써라 이 말을 했다는 네. 거고 최선 무슨 소리냐 그런 말한 적 없다. 네. 근데 최선과 박근혜가 돈을 나눠 쓰는 사이라는 증거는 없으니까 네. 잠시 후 이반원으로 때려버렸어요. 아, 네. 이반원으로. 근데 박근혜 집에서 현찰 하나 발견된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박근혜한테 지금 뭐 죽을 줄였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인스타그램에. 그러니까 이 죄책감 플러스 알파. 이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요걸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한테 와서 뭐 안진걸 뭐 TV든 미디어채 와서 네. 그냥 한동훈과 윤석열이 시켰다 협박 받아서 했다 요 한마디면 얘는 거의 다 면제야 이제 무죄가 될 거예요. 예 네. 아니 양심선언 하면 다 무죄될 거예요. 윤석열 한동훈 수사팀이 장시호 씨나 장시호 주변에 가했던 어떤 압박 해유 협박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 한 부분은 지금 장시호 선생을 누구도 욕 안 합니다. 당시에는 그냥 그러려냐 넘어갔던 건데 아 이런 진짜 나쁜 짓 있었구나 하고 오히려 장시호 씨를 응원해 주게 되죠. 보호해 주게 되고 지금이라도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이건 진짜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제보로 네. 해가지고 공익제보가 되죠. 이것은 중대한 공익제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집에 현찰이 있다 이거 이제 모의 증거 위조가 되는 모의 위증이 되는데 이것도 다 면책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본인이 그냥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이 협박하고 네. 야 그런 진술해달라고 회유하고 그 플리바게닝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글도 너무 재밌네요. 하나둘 거짓말쟁이 역사가 남지 않고 싶다. 어디서 하나둘 놀아줬더니 똥파리들만 꼬이고 자격심을 찾고 돈 맡겨서 돈 빌려달라고 변한 게 없어. 이건 우리 미디어치나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뭐 그쪽, 주변에 그러니까 뭐 특검 또는 뭐 그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이렇게 꼬이면서 심지어는 돈을 빌려달라는 거 보니까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배신감과 돈을 빌려달라는 그러니까 누가 그랬나 보죠? 장시호 씨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나 보죠? 미국까지 가서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 이 특검과 연루된 다음부터 굉장히 본인도 고통스럽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도치 말고요. 우리 이 문제 제기 한쪽 말고. 그러니까 방송 다 합니다. 그동안 그저런 방송 죄송합니다. 연락 주세요. 이게 아마 한동훈 잠 못 자게 해서 이게 방송 나가겠다는 얘기. 바보처럼 피하고 숨기 바빴던 나도 진실을 말해야 했을 방송. 저희 방송 나오십시오. 저희 방송. 아니, 이건 정말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요걸 삭제했다고 방송 나가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아마 한동훈이가 삭제하라 그랬겠지 이건. 느닷없이 이거 그 지울 거면 왜 못 알았어요 이런 말을. 협박. 그러니까 협박이죠. 협박을 관철시켰으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왜 그래? 뭐 더 해줘? 내려줘. 그러니까 내렸다고 봐야 되고. 근데 네가 말한 대로 보석 취소 청구했잖아. 우리 할 거 하고 있어. 뭐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준 변호사 그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했었나요? 아니 다음 주에 해요. 아 다음 주에 그러니까 장시호 변호사죠. 이 사람도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알고 있죠. 완전히 장시호하고 공모를 해서 네. 아니 적극적으로 개입했어 이자 완전히 거짓말했다 다 걸렸거든 우리한테. 네. 이자 앞에서 이제 자백하라 이제 그래야지. 이것도 포렌식에서 다 걸렸어요 그냥. 진짜 이거 영화 나오겠는데요? 영화 나와. 임재훈 소장님 뭐 이 내가 또 장시호한테 이 영화 때 장시호 칼은 장시호한테 맡겨주겠다. 영화 배우로 키워주겠다 이게. 백봉주 무료 이용권하고. 영화 배우로 만들겠다. 장시호 씨가 못 나오면 임세은 선생님이 장시호 역할. 것 같아요. 장시호 제가 장시호 역할 하라고요? 네. 장시호 역할 하라고요? 예. 네. 박근혜 역할 할 수는 없잖아요. 임세은 역할은 누가요? 임세은도 있어야지. 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촛불 시민이었잖아요. 아 장시호. 아, 그러면 촛불 집회로 장시호를 구속하라 막 했던 그 역할을 하시죠. 왜 이래 진짜. 아니 그때 실제 그렇게 했으니까 장시호 역할 하면서 이제 한동훈 역할은 누군가 아이스크림 나눠 먹는 역할은 최진봉. 한동훈 역할은 최진봉. 머리숱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김승우 배우는 누구? 손석희 배. 아 변희재는 변희재. 아니요 송승헌. 송승헌. 예. 자원했어요. 자원했어. 매우 심각한 와중에 자원했어. 좀, 아 진짜로? 아, 자원했어요. 윤석열 누가 나요? 윤석열. 윤석열이에요? 예, 장시호 역할 마다하지 않고 고통스러우는 진실 투쟁의 와중에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우리 애청자들과 이렇게 가끔 또 유머도 챙깁니다. 그래야 또 길게 가잖아요. 또. 예, 그리고 또 지금
그 JTBC 앞에서는 실제 변 대표님은 안 한 적 없어요. 집회를 했잖아요. 몇몇 팀 근데 변 대표님은 안 가셨어요. 다른 보수 단체에 있지 저는 참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보석 조건은 제가 지키려고 생각을 했던 거야. 물론 JTBC도 뭐 보도다 엉망이라고 확정됐지만 내가 들어갈까 했다가 그래도 어쨌든 보석 조건인데 뭐 지키자 해서 제가 JTBC 집회는 참여한 적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보석 취소는 오히려 저쪽에 패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했는데 맞네요. 오히려 다시 송영길 전 대표님 그동안 정말 7년 동안 WBC 원투 문제는 완전히 매장돼 있었는데 송영길 전 대표 때문에 수면이 올라왔고 저쪽이 보석 취소를 청구하는 바람에 또 뉴스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사람 또 관심 가지게 될 거고 그러면 매불쇼나 만지게 될 미디어체 변 대표 나온 것도 사람들이 찾아볼 거고 그럼 듣고 보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는 그러니까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동훈이가 8개월 동안 침묵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하면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던 이쪽이. 근데 안 움직일 수 없게끔 우리가 압박을 성공해서 이제 결국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붙었죠 전면전이 이제 뭐, 아 진짜 전쟁입니다 전쟁 예. 그 전면전 가면요 그냥 1회 KO로 이기게 돼 있어요 왜 딴 게 아니라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가 장담하는데요 그 민주당의 법사위원이 한 명만 5분 동안 한동훈 질의하잖아요 그냥 그걸로 KO예요 그러니까 해주면 안 되나 누가 좀 이것은 송영길 대표처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방송도 좀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미팅도 해서 단단히 준비해서 들어가면 한동훈한테 묻는 거죠. 왜 김용민 의원 PC2, 이런 분 해주면 당신 남는 태블릿 PC2에 대해서 묻겠다. 자 간단합니다. 현재 태블릿 PC2는 전화번호와 문자가 완전히 삭제된 상태 모두를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한동훈한테 왜 삭제했냐 그러니까요. 이거. 그렇죠. 증거물을. 그 사진 찍힌 건 누구냐. 이 두 개만 해도 그냥 한동훈은 하면 어때요. 다음에 증거로도 제출 안 됐다는데 당시 그렇게 호들갑 떨었냐. 마치 중단 증거인 것처럼 묻고. 그다음에 이 판결문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장시호 사고 거짓말 나왔다.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몇 개면 한동훈은 벌벌 떤다니까. 몇 개면 될 것 같은데 진짜. 네. 그거 할 사람 한 명만 찾으면 되는 그리고 보석 취소 청구는 다분히 형식적으로 한 것 같은데 왜 고소 안 하냐. 변희재 씨가 난리 피우는데. 딴 사람 잘 도와다니. 왜 남의 사건에다 갖다 내가 네가 고소하면 누가 해서 뭐 다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튼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지금도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고 나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송영길 전 대표님이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하고 율사 출신인데 함부로 문제제기 했겠습니까? 그리고 임세훈 소장도 청와대 부대변인 출신인데 함부로 문제제기 했겠습니까? 다 이게 문제제기 잘못했다가는 역풍이 불 수도 있고 이미지가 훼손될 수도 아는 분들이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근거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보좌관님들 다시 한번 좀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오늘 한동훈이가 또 이 돈봉투 이 범죄자들이 있는 정당이 뭘 정당한 영장 청구 따지냐 이런 말을 듣고도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 저렇게 얻어맞고도 그러니까 진짜 그냥. 저는 그 말 듣고 저 욕이 바로 나더래 저 천하 당군 조선 이래 천하 최악의 싸가지 그래갖고 제가 음성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손이 너무 아파갖고 근데 이게 웃긴 게 음성에서 싸가지를 싸 엑세스 처리하는 거야 그렇게 해놨더라 싸가지는 사실 욕도 아닌데 어때 임생 부대님 보셨으니까 어떠셨어요 한동훈이 완전히 날뛰던데 왜 다시 또 입이 살아났대요 한동안 조용하다가 그러니까, 무서운 겁먹은 개가 지저댑니다 뭔가 겁 잔뜩 먹어서 막 질러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막 어디 또 조선서 가가지고 막 쇼하고 그러더니만 지금 다시 입 살았네. 그러니까 정치인 흉내 내고 뭐 총리 자리를 노린다는 소문도 돌고 그래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민주당을 뭐 범죄자 속을? 아니 제1야당한테 법무장관이. 법무장관 할 소리예요? 정치적 중립 의무 없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네. 민주당이 원희룡하고 한동훈 정도는요. 탄핵시켜야죠. 뭐 한동훈은 왜? 몸집이 좀 커질 수는 있겠죠. 구구단체를 사이에서. 그러나 웬만한 중도나 합리 보수는요, 저놈 저 입 나불거리더니 잘 됐다 그럴 겁니다, 원희룡이랑요. 아니, 특정 그 공당에 대해서, 그 또 제1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범죄 소굴이란 말을, 그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일국의 장관이. 네. 그러면은, 또... 이 윤석열 정부도 범죄 소굴이라 하면 되겠네요, 범죄 소굴 정부. 결국 또 이제 이화영 씨를 한 6개월 이상 잡아넣더니, 어떻게 또 협박했던지 또 이거 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야당 주기 시작하고 있는데. 반격을 해야 될 거냐 반격을 무턱대고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 양평고속도로니 저기 뭐 저기 외국 가가지고 윈도우 쇼핑인지 뭔지 하고 다니는 거 다 야당 무시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진짜 저렇게 한동안 다 얻어 터지는데도
이 태블릿 무기를 썼다간 혹시 또 박근혜가 또 이득볼까 안 하겠다? 아, 저거는 어떻게 계산하길래 그렇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어. 계산도 제가. 틀렸어.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득을 봐봐요. 뭔 이득이 있습니까 지금? 뭐 정치적으로 부활할 것도 정치적으로는 아니고. 정치적으로는 사실 은퇴하신 분이나 다름없잖아요. 이득을 본다면 그 사람 하나 개인의 명예회복 정도만 남아있는 건데 그럼 그 사람하고 붙어서 같이 때릴 생각을 해야지. 네. 그거 무서워서 태블릿 안 들겠다? 아. 참. 아니 이미 고령이고 고향에서 쉬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이득 볼 게 뭐가 아유, 있습니까? 제가 그게? 지금 박 대통령을 얼마나 까고 있어요. 네, 이번에 7월 30일 날 포항 집회 전에 29일 날 또 가는데 자 이제 보석 취소까지 나왔다 이거. 박근혜 여기서 입장 보석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에 대해서. 당신 사건 엄밀히 말하면 태블릿은 내 사건이 아니죠. 내가 파헤쳤는데 박근혜 사건에 올라간 증거 조작을 내가 잡아내서 구속됐다가 또 구속시키겠다 이거야 이 정권이. 여기 대해서 입장 얘기해라 당신은. 그러게요. 또 쳐들어가. 이 정도로 박근혜는 구세적이기 때문에 아니 뭘 박근혜가 와서 다시 뭐 대통령 안고 미친 소리들을 해야 돼 진짜.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이제 예전에 국민들이 사과한 부분들과 연동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다든 미안하다든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태블릿 원투는 나나 최순실 씨가 이걸로 뭘 한 건 아니다. 그때 그걸로 완전히 시대의 국정농단 그것만으로도 몰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진실 요구하고 명예회복 하실 필요는 있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엄청 비판했던 사람인데 그거 사실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라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아닌 걸 비판했으면 사과해야 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잖아요. 친구들끼리 싸울 때도 예를 들면 다섯 가지 잘못 지적한 건 맞았어. 근데 나중에 일곱 개 질문에 두 가지는 사실 아닌 걸 밝혀지면 이러잖아요 보통. 아 그때 내가 말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너무 미안해. 그건 사실 아니더라. 이러잖아요. 얼마든지 국민들은 그럴 준비도 되어 있을 겁니다. 진실 앞에 진보 중도 보수 이전에 진실이 더 중요하잖아요. 팩트가. 네. 내가 4차 기자, 오랜만 박근혜 사주 앞에서 4차 기자회견을 29일 날 예, 3시에 열고 그 다음날 포항 집회 가기 위해서. 네. 7월 29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집회를 4차 집회 읽고 7월 30일 진보 중도 보수연대 일요일입니다. 4시에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뭐 아주 유동인구 아주 많은 곳이랍니다. 포항 경북 지역 지금 단체들이 10개가 넘게 지금 공동체한다고 연락이 왔고요. 우리 임세현 소장님과 비행 대표님 등의 명연설을 듣고 송영길 전 대표가 포항까지 직접 오십니다. 대단한 뭐 결정이죠. 사실 아주 거리도 멀고 바쁘실 텐데 또 수사도 받는데 근데 이분은 왜 소환 안 하는가? 지금 왜 언제 소환하는 거야? 이분 지금 빨리 들어와고 수사 받으러 했는데 지금 세 달 되지 않았나요 들어오신지? 맞아요. 왜 또 빨리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육도 다 맞췄는데. 예, 참고로 내일 임세은 식당 TV, 안진글 TV, 김현성 TV, 인사이트 TV 특별 생방송 송영길 전 대표님이 전격적으로 이곳에 오십니다. 내일은 임세은 소장님이 좀 진행을 좀 해주시죠. 네. 내일 어떻습니까? 내일 방송 좀 가고 오시는 거지 뭐 맨날 보는 분 왜? 네, 그래도 네, 이렇게 작은 방송까지 와주실 정도로 정말 정성이더라고요. 시간 쪽에서 여기저기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또 촛불 집회가 있고 전국 집중은 8월 달은 8월 19일입니다. 그럼 서울이고 끝나면 저희가 진보 중도 보수 결의대를 하거나 아니면 그날도 한번 한동훈 동네 먼저 가는 게 어때요? 사전으로. 에, 저번에 에. 너무 분위기 좋았거든요. 또 한번 갈 수 있어요. 예, 가야 됩니다. 한동훈은 계속 동네로 와서 지금도 이렇게 천하제일의 싸가지처럼 법무장관 정책중립 안 지키고 나불거리는 거 이거 정말 국민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그때도 이제 우리가 다 집에 몰려가서 지금 한동훈은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한동훈은 움직이면 죽어요. 그러니까 움직이게 만들어 위해서는 그 집 앞에 가는 게 제일 좋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 30일 포항 8월 19일 전국 집중 집회 전에 한동훈 장관 동네 한 번 더 도곡역 4번 출구 좋더라고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변 대표님 말씀만 조금 쉬는 동안에 임세훈 소장님 어째 요즘에 방송 많이 나가시고 어제 평화봉 정도 나가시고 오늘 서울의 소리도 갔다 오시고. 아 오늘 또... 아 서울의 소리가요? 아, 오늘... 개편이 있습니다. 아... 개편이 있어서 저 이제 목요일 날로 날짜가 변경됐고. 상을 드립니다가. 좀 상을 드립니다를 할지. 뭐 좀 프로그램을 조금 다른 걸 할지 지금 좀 얘기 중에 있고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서울의 소리가 없고요. 다음 뉴스 인사도 갔다 오시고 그건 화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네. 요즘 뭐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서 민생경제부서 임세인 소장님 활약이 대단합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아니 이게 뭐 지금 계속 고속도로 게이트도 보면 어렵
막 뭐가 막 많잖아요. 막 예타니 본타니 예. 뭐 인덱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냥 바뀐 경위를 설명을 전혀 간단합니다.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뀐 경위가 예타를 통과하고도 바뀌어 저렇게 갑작스럽게 논의 없이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55%나 바뀌었죠. 네. 근데 바뀌었고 그 바뀐 과정도 수상한데 근거를 내지 못하고 근데 마침 바뀐 쪽에 김건희 땅이 있다. 김건희 일가에 땅이 있다. 이거거든요. 예. 이런 거 이거 어떻게 된 경위만 물으면 돼요. 뭐 다른 거는 뭐 다 대답을 하나도 못 하잖아요, 지금. 예. 1타운사 얘기도 다 틀리고. 예. 뭐 이게 막 복잡해지면 오히려 이렇게 뭐 어디 누구 군수 땅이니 뭐니 막 하니까 예. 이 처음부터 이거는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 바뀌고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 그냥 왜 바뀌었냐? 누가 바꾸게 했냐? 그리고 바꾼 과정에 대통령실이 어떤 관련이 있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문재인 네. 정부에서는 여러분 그 전혀 소구심은 없겠지만 물타기에 문개기에 원래 예비타당성 통보하면 본타당성 조사를 하면 용역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2022년 2월 21일의 일인데 이미 정권이 이제 끝나갔잖아요. 그래서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고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고 인수위가 가장 힘이 강력한 때 3월 29일 날 용역사가 용역에 착수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장난질 들어간 거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0일, 길면 50일, 짧으면 20일 만에 어떻게 용역사가 KDI가 2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연구했던 양서면 찍고 홍천 춘천까지 가는 고속도로까지 국가종합도로망인데 강상면으로 갑자기 20일 만에 의견을 냅니까? 그러니까 그 예타를 넘어서서 이걸 다른 노선으로 바꾸려면 그 예타를 다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네.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무것도 못하고 비용 분석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경제성 분석, 비용 분석 있어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 고속도로 게이트는 구속도로 게이트다 탄핵도로 게이트입니다. 변 대표님하고도 제가 화요일날 서울에서 우리 안변에 갔는데 이 고속도로 게이트하고 명품 쇼핑 장난질 네. 그 다음에 이 수혜 사전에 막지도 못했고 이 수혜와 관련해서 윤석열 원희룡 뭐 홍준표 김영한 등의 다 부적절한 행동들 이런 걸 겹쳐서 국민들 아마 분노가 총선 전에 끌어내지 않은 걸로 다시 이렇게 결의가 오르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예.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를 안고 총선을 치렀을 때 그 총선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까? 엄청난 이 범죄 선거가 될 거라고. 그렇죠. 정치 공작 엄청 할 것 같아요. 선관위원장도 또 친구로 바꿨더라고요. 네. 선관위 3총장 친구로 바꾸고. 저런 범죄를 안고 총선 지면 끝장이기 때문에 총선에 그냥 예전에 마치 그 3.15 부정선거 수준의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놈들은. 그러니까 총선 전에 안 끌어내면 안 돼요. 총선을 심판하자. 이거 아주 안 되는 겁니다. 별짓을 달놈 됩니다. 이번에 수위원장에서도 보세요. 원희룡. 견인차 들어가야 된다니까 5번을 아이 됐어 인터뷰하고. 정진석. 우리 세 명이 맨날 김기현이 존재감 없다고 하잖아. 이번에 완전히 입증된 게 뭐냐면 정진석이 이럽니다. 데리고 하는 사람들 김기현을 몰라봐요. 그러니까 정진석이 큰 소리로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서 이제 쳐다보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아이고 박수 좀 쳐주세요. 아니 무슨 수혜 현장 가서 박수를 받아요. 무슨 박수를 치고 돌아다니고 김기현이 거기 송바오 잡아. 아니 진짜 얘네 이 집단들은 정말 저는 정말 제가 이런 말 뭐 누구 특정 병이라서 너무 말하겠지만 정말 집단으로 소시오패스이지 않고선 난 저렇게 반응을 못할 거라 맞습니다. 생각해요. 얘 장난을 작년에도요 서울 지역에서 물난리 났을 때 사당동에서 쭉 와가지고 아 비 많이 내려서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그렇죠. 비가 더 와야 되는데 이따위 말을 수해 현장 가서 이따위 말을 하는 인간들이 지금 사람이 안 바뀌죠. 1년 만에 또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가가지고 그게 김성원이고 그 전에 권성동하고 나경원은 파한 데서 웃습니다. 웃고 얼굴 좋네 막 이러면서 웃고 지금도 또 이 사람들은 국민이 죽었든 다쳤든 재해로 뭐 목숨을 잃든 재산 잃었든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선 이따위 행동이 나올 수가 없고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지금 양평권 때문에 본인 문제로 더 난리인데 가가지고 다섯 군데나 그 비싼데 무슨 고가품 샵 돌아다닐 때입니까 지금. 네. 공권력 이용해서 그게 처음에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그게 처음에 이제 에코백 안에 샤넬백이 있다는 건 부정확한 정보인 것 같고 에르메스일 것 같다라는 추정이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 여러분 우리는 권력 비판할 때 팩트를 잘 체크해야 되면 안 그러면 역풍이 저 역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샤넬백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이미 드렸는데 미리 조금 성급하게 쓰신 분들이 좀 이제 비판을 받더라고. 근데 헤르메스백이라는 의견은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가 네. 됐든 일단은 그게 뭐 그렇지, 샤넬이든 에르메스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죠. 명품 쇼핑 저러고 했어요. 다닌 행동이 네, 문제인 거죠. 에코백도 왜 나가 들고 그리고 그 안에 뭐 샤넬이 들었다 에르메스 들었든 지금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위선적이잖아요. 네. 에르메스는 얼마쯤 하나요 이거? 에르메스 더 비싸죠. 그게 그러니까 한 600만 원 말고 그 우리 친구 중도 보수연대방 올라온 거 보셨죠? 그 명품 계급도가 있더라고요. 아. 헤르마스가 너무 모니래요. 에르메스 아, 더 비싸. 네. 더 비싼 것도 네. 있는데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는 네. 에르메스인데 네. 그 엄마 있잖아요. 엄마도 무슨 옛날에 조사받으러 에르메스예요. 갈 때 최은순도 에르메스예요. 그 3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 이렇게 들고 와. 가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모녀가 이 비싼 고가 사치품엔 약간 진짜 약간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명신이라는 전 이름이 명품 귀신이라고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 풍자도 있습니다. 뭘 명품이야 명품 다섯 물건에다 명품 가서 물건 안 샀다고 지금 거짓말 하잖아 안 샀을 네. 리가 없잖아 그러면 다섯 군데 뭐 하러 가요 못하러 갑니까? 시찰 갑니까? 네 근데 오늘 이제 변호사들한테 연락이 오길로 원래 외환관리법상 1만 달러 이상을 신고 없이 갖고 1만 달러 하면 이제 1,200, 300만 원 되잖아 환율을 따지면 근데 명품 두 개만 사도 1,000만 원 넘어가 버리잖아요 세 개 샀으면 더 넘어가고 그래서 외환관리법 관세법 밀수 관련법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될 수 있죠 청탁금지법 다 지금 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저기 사장이 이러잖아요. 나는 모든 걸 알지만 알려줄 수 없다라고도 말했고 또 어떤 인터뷰에는 아 이렇게 손 큰 손님 처음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오늘 수요일까지잖아요. 수혜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뭐 야당도 자제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자제한 면이 있는데요.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 되면서 이제는 야당이든 시민사회든 유튜브들이든 고속도로 게이트하고 명품 쇼핑 게이트하고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라고 그 사회 약자들 장난치고 조롱한 거 이 세 가지로 집중해서 그다음에 수혜에 대해서도 사진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반지 하나 지하도가 작년에도 그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거기서요. 그러면 대책 세웠어야죠. 진입 통제를 했던 이 네 가지로. 그 참 그 실업급여 가지고 명품 백 산다고 떠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저게 실업급여로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만 원이 넘는데. 네. 아니 실업급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실업급여 해봤자 뭐 백만 원 조금 넘게 받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들이 네, 이제 180만 안팎인데. 네. 아니 설령 그것도 다 증빙해야 돼요. 네. 우리가 뭐 어디 취직을 네. 하려고 그러니까요. 했던 거 면접 학원 다녔다 말이야. 네, 다 증빙해야 하잖아요. 됩니다.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백번 양보해서. 실업급여랑 평소에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 쉬면서 하나 샀다고 쳐요. 뭐 300만원짜리. 그 국가가 왜 개입합니까? 그 사람들이 보험료 내고 받은 돈인데. 부정수급이면 그게 문제인 거지. 합법적으로 수고한 사람은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안 되죠. 다 본인이 낸 보험료로 예. 그게 다 받는 거고. 뭐 그걸로 취직 활동 열심히 한 분이 대다수죠. 보통은 뭐 어쩌다가 그런 분 한 번 봤겠지. 근데 그게 또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숨친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솔직히 말해서 김건희 저러고 다니는 게 더 문제지.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최고 급여 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에 8개월 이상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최장 받아봐야 9개월밖에 못 받고요. 9개월인가 상한이 하루에 6만 5천 원인가 6만 6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해봐야 그게 180만 원,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게 무슨 그 국민들이 그걸로 막 사치하고 그것 때문에 취업 안 하겠습니까?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월급 받는 직장 빨리 가죠. 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죠. 저는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된다 봅니다. 근데 이렇게 국민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폄하하면 안 되죠. 자, 또 하다 보니까 우리가 7시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일단 변 대표님 요거 예, 산삼순백 제가 우리 변 대표님 힘내셔야 되니까 요즘 백봉하고 또 장어즙 좀 드시던데 어떠십니까? 그 이야기 잠깐 해주세요. 장어즙은 어때요? 예, 백봉은 좀 상대적으로 고가고 예. 장어즙은 저가여서 아 그럼 장어즙 광고도 지금 해드리고 있나요? 그냥 무료로 그냥 뭐 가서 뭐 알려주는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 장어즙은 어느 회사예요? 그건 말씀해줘도 되잖아요. 예, 천장어라고 천장어? 예, 천장어라고 이제 수도권에 한 15개 정도 채우는데 하여튼 뭐 강화 갯벌 장어처럼 탱탱하게 만드는 예, 사료로. 예. 저도 그 저희 임세훈 부소장님하고 저희들도 그 장어집 사장님 만나러 한번 갔습니다. 술은 안 먹고 장어만 먹었는데 진짜 탱글탱글하더라고요. 아니 아, 당연히 밥 먹으러 갔지. 술 드신 거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술은 요즘 저희 굉장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어집은 정말 먹으러 끊어졌나요? 잠시만요. 제작진 좀
아, 잠시 버퍼링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지금 오정TV가 아마 시작을 했는데, 오정TV가. 아, 이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소개팅 방송이 나가는데, 지금 보석 취소된 날 미쳤냐, 이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거 지난주에 녹화한 거예요. 예, 예, 예. 자, 오윤의 정민여 두 분이 하는 오정TV에, 변희재 대표님 그동안 그분들이 초대해가지고, 이제 뭐 연애 같은 것도 이야기하면서, 시국 이야기도 하고 연애에 대한 재밌게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아마 그 공개 소개팅 같은 게 네, 오늘 그래서 그냥 나가는 거죠? 방송 그냥 그 기획이에요. 네. 지난주 녹화한 거니까 오늘 네. 막 지금 우리 독자들이 화를 내는데 보석 취소되는 날에 무슨 소개팅이냐면 나 팀 네. 나갔어요 혹시? 아 지금 7시 나가고 있어요. 아 7시에?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유튜브가 원래 그런 내용으로 재밌게 하는 데고 변희 대표님이 또 아이를 셋을 낳으려고 하는 애국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의로 공개 소개팅을 시켜준 건데 그건 이미 일주일 전에 보석 취소 전에 찍으신 거라고 저도 들었고 사실 임승수 선생님 뭐 저희도 무슨 연애를 저희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퍼플랜 스튜디오라는 연애 방송에 한번 나갔었죠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많이 보시면서 거기 댓글 보면 임승수 앉은 거 여기에 나와 있어. 니들이 여기에 나와. 저희는 이런. 굉장히 영향가 있는 얘기만 하고 왔습니다. 예. 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청년의 어려움 예. 뭐 이런 거. 오인의 정민여 TV에 될 때까지 한다 변희재 결혼 프로젝트가 올라가 있는데 오해 없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변희 대표님이 설령 보석이 취소될 일은 없겠죠. 취소되더라도 결혼하셔야죠. 옥중 결혼. 그냥 그 프로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이 프로에서 언제 어떻게 감옥 갈지 모르기 때문에 윤석열 끌어내리고 하겠다. 내가 막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뭐 요것도 이제 광고를 예. 하라고 하니까 예. 제가 들고 있는데요. 이거 저희 글래머 선크림. 저도 오늘 이거 바르고 왔어요. 그래서 글래머 선크림이고요. 이거는 아이크림입니다. 아이크림. 네. 약간 굉장히 대용량이에요. 그래서 목에도 발라도 써보신 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제가 네. 쓰고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소개를 드립니다. 예. 글래머 선크림, 아이크림. 안진걸 선크림을 치시면 된다는데 안진걸 아이크림 어울리지 않지만 이 회사도 중소기업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광고 협조도 하고 있고 수익의 일부가 안진걸 TV에 이제 기부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또 저희는 그걸로 투쟁도 쓰고 또 꿈수 청년 장학금으로도 기부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천장어 그다음에 백봉 우리 백봉 오골계 그 농장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산삼순백 광고 봐야 되나 땡땡 PD님? 네 하나만 그러면 1분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1분만 봐주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면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예, 여러분 산삼순백 그리고 마이보험 체크 글램무어 선크림 아이크림 다 중소기업들입니다. 또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광고도 해서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제가 또 중소기업을 또 응원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봉오골계랑 천장어도 함께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자 이제 임세훈 소장님은 빡친다. 네. 7시 50분 네, 스페이스 네. 보내드리고 변 대표님은 지금 예, 오늘은 좀 쉬시고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다시 내일 송영길 대표가 임세훈 식당 TV, 안진걸 TV, 김현성 TV, 인사이트 TV 공동 방송입니다. 많이 좀 마십시오.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정말 힘 좀 실어드려야 되잖아요. 이 묻혀있던 태블릿 PC 온투북을 정말 전국화 시켜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정치검찰의 온갖 조작 사건을 전국적으로 지금 알리고 있는 분이니까 7월 30일 포항집회까지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배인 대표님 보석 취소 안 돼야죠. 그래도 이건 불안하잖아요. 그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네, 안 되겠지만 변 대표 힘 몰아주세요. 저희 여권이 워낙에 지금 네.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려울 거예요. 연합 성명 내는 거죠? 야, 내일 네. 지금 막 성명서를 지금 막 서명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보수 뭐 진보 다 양극 네. 쪽에 네. 보석 취소 청구에 강력히 규탄하고 반박하는 진보 중도 보수 단체
개인들 연명 서명이 성명서가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근데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진보 보수가 합동으로 성명서 낸 일이 정말 초유일인데 보도를 한 군데도 안 해. 그러니까요. 언론사 그 어디도 보도를 안 해. 그러니까 한동훈한테도 질의를 얼마 전에 보냈거든요. 네. 여러분 보도가 안 됐어요. 그것도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와 그렇죠. 정말 나는 한국 언론들 정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연합성명은 보석취소 청구에 대한 반박이니까 보도가 자동으로 원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석취소 청구했었다? 당사자와 진보중도 보수연대 내놓으라. 반박을 하잖아요? 예. 네. 안 해. 나름 큰 단체들이나 저명한 인사들이 반박했다. 이건 뉴스가 되잖아요. 언론의 기능이 네. 상실이. 완전 망가졌어요, 언론 전체. 네. 전체가 망가졌어요, 이거 지금. 예. 고속도로 게이트, 명품 쇼핑 게이트.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걸 중심으로 또 정치검찰의 조작 범죄들까지 밝혀내서 제가 최대한 빨리 끌어내리도록 안변세 최선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미디어워치 임선식당TV 안진글TV 인사이트TV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 다음 집회 때 또 만나겠습니다. 네 저는 이따가 스픽스 빡친 당에서 뵙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으로 바꿔 돌아오겠습니다.